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논문은 Exploiting Combined Locality for Wide Stripe Erasure Coding in Distributed Storage로 이제 작년에 페스트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Erasure Coding 중에 이제 Wide Stripe랑 그리고 그 Erasure Coding의 최적화 기법 몇 가지를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짚은 이후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Combined Locality에 대해서 아이디어와 이제 세부적인 디자인 그리고 구현에 대해서 특이점을 말씀드리고 이벨루에이션과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이레이저 코딩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레이저 코딩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수의 데이터 디스크들과 일부의 그 페리티 노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페리티 노드 뭐 개수 정도의 디스크가 망가지더라도 리페어 가능하다 중에 이제 실제로 이제 상용 제품들에서 이 실제 사용되는 노드들의 비중을 보면은 전체 노드의 개수가 뭐 10개 내외에서 많게는 20개 정도까지 구성이 되고 이제 서너 개 정도의 페리티 디스크를 사용을 해서 이두 값의 차이가 3이나 4 정도가 되도록 구성을 해서 동시에 3개나 4개 정도의 노드까지 페일이 되더라도 데이터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와이드 스트라이프라고 하면은 이 스트라이프의 사이즈, 어레이의 사이즈를 뭐 100개 단위로 늘렸을 때에 동일한 접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이 늘리는 목적 자체가 이제 이렇게 이레이저 코딩을 하는 것이 레플리케이션에 비해서는 공간 낭비가 적지만 그래도 공간 낭비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 1.5나 뭐 적게는 1.2까지도 줄이지만 어느 정도 리던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 리던던시를 최소화하고자 이제 와이드 스트라이프를 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에서 이제 100개 이상의 노드로 어레이를 구성하더라도 페리티 디스크는 뭐 서너 개 혹은 그 정도의 작은 페리티로 구성했을 때 리던던시를 줄여서 스토리지를 많이 세이빙을 할 수가 있고 이게 큰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걸 위해서는 이제 리페어 코스트나 인코딩 업데이트 등에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위한 새로운 최적화가 필요하다라고 백그라운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의 이레이저 코딩의 그 최적화 방법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페리티 로컬리티와 토폴로지 로컬리티를 익스플로이트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의 경우에는 아마 저희 세미나 중에 다른 논문에서 언급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세 개의 페일을 대비한다고 할 때, 두개 이상의 페일에 대해서는 글로벌 페리티를 이용해서 대비를 하고, 하나의 페일의 경우에는 그 전체 어레이가 아니라 일부 노드에 대해서만 페리티를 하나씩 따로 구성을 해서 싱글 페일에 대해서 이렇게 작은 페리티 리페어 연산만으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페리티 로컬리티고요. 이 경우에는 싱글 페일에 대해서 이제 리페어 밴드위스를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이제 기존에는 페리티 세 개로 세개 페일을 대비했던 것에 비해서 로컬 페리티가 많이 필요해져서 리던던시가 많이 커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가지 최적화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토폴로지 로컬리티라고 해서 이 노드들을 각각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개의 지정된 노드들을 동일한 랙에 배치를 해서 동일 랙 안에서의 노드 간의 데이터 트래픽은 이제 훨씬 빠른 밴드위스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집중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개의 노드들을 같은 랙 안에 배치해가지고 랙 안에서의 데이터 트래픽들은 거의 무한하다는 걸 이용해서 안에서 페리티 연산을 할수 있는 만큼 하고 각각의 랙에서 이제 중간 처리가 된 결과들만 모아서 이제 최종 랙 안에서 한 번에 리페어 동작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이제 리던던시를 늘리지 않고도 밴드위스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크로스 랙 밴드위스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이제 아니 페리티 로컬리티에 비해서는 크로스랙 리페어 밴드위스가 많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가 뭐 상용에서 쓰이고 있는 메서드들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와이드 스트라이프에서는 두 가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이제 단점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두 가지를 조합해서 컴바인드 로컬리티를 제안하는 게 이제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로컬 페리티 로컬리티와 마찬가지로 전체 스트라이프 중에 약간씩만 묶어서 이제 로컬 페리티를 하나씩 두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각 렉마다 전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두 개나 이런 식으로 적은 수의 렉을 더 묶어서 이제 페리티를 구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페리티 로컬리티의 렉 개념을 도입한 것과는 다른 이유가 이제 이 페리티 로컬리티에서 각각의 이 스몰 스트라이프들을 렉으로 묶는다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노드의 스트라이프의 길이가 많이 늘어날 때 리던던시가 너무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로로 길이를 늘리게 되면은 이제 렉 하나가 통째로 페일이 되는 경우에 대비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글로벌 페리티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노드 렉 하나에 노드가 이제 뭐세 개가 초과가 되면은 이제 렉 하나가 동시에 죽었을 통째로 죽었을 때 복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몇 개의 렉을 묶어서 로컬 페리티를 구성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싱글 페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적은 수의 크로스 렉 밴드위스로 해결을 할수 있고 멀티플 페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페리티를 이용해서 복구를 할 수가 있고 렉 하나가 싱글 렉이 페일이 되는 경우에도 이제 페일되는 노드의 개수가 커버리지 안쪽이기 때문에 데이터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컴바인드 로컬리티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와이드 스트라이프의 리페어 코스트, 그리고 인코딩, 그리고 업데이트들에 대해서 각각 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디자인들을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크로스 렉 리페어 밴드위스를 줄이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바인드 로컬리티를 이용해서 이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노드에 싱글 페일이 발생한 경우에 이렉 안에서 하나의 노드가 리퀘스터를 담당하게 되고 이 리퀘스터가 이제 다른 렉들의 이제 로컬 리페어 노드를 하나씩 할당을 해서 내부에서 최대한 엑소와 아니 그 리페어 연산을 한 이후에 이제 마스터 쪽 아니 이 리퀘스터 쪽으로 모아서 최종 처리만 하게 되고요. 이때 이 리페어 연산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처리를 한 후에 그 부분들의 합으로 해결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렉 밴드위스를 줄임으로 해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토폴로지 로컬리티와 그 LRC 그러니까 파셜 아니 페리티 로컬리티와 비교했을 때 리던던시가 작아지는 방향과 크로스렉 리페어 밴드위스가 작아지는 방향이 좋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명확한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 하에서 이제 컴바인드 로컬리티가 많은 이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이제 인코딩과 업데이트 측면에서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먼저 인코딩 측면에서 보면은 그 데이터 노드의 개수가 작을 때에는 싱글 CPU만 활용해서 이제 인코딩 작업을 수행했을 때 높은 밴드위스를 보여주지만 이제 스트라이프의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스루풋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스트라이프의 내용들을 CPU 캐시 안에 올릴 수 있어야 충분한 성능이 나오는데 스트라이프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캐시에서 이제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루풋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스트라이프의 크기가 크고 또 청크의 크기도 큰 경우에 이러한 청크의 크기도 큰 경우에 이런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크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하나의 노드 안에서 인코딩 작업을 전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렉 안에서 노드들을 나누어서 각각의 노드가 마찬가지로 부분 인코딩을 수행하고 그 부분적으로 인코딩된 결과만 렉 안에서 넘겨서 최종적으로 글로벌 페리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각각의 노드 안에서 수행하는 인코딩 작업은 K의 수가 작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인코딩 속도를 끌어올리고 패러렐리즘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측면에서는 이제 업데이트라고 하면은 이미 데이터 청크와 페리티가 다 구성이 된 상태에서 일부 데이터 청크의 업데이트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전체 페리티를 로컬 페리티와 글로벌 페리티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제 기존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존 데이터와 변경 데이터의 델타만을 활용해서 이 델타를 전송해서 이제 페리티 업데이트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크로스랙 밴드위스를 줄일 수가 있고, 또한 가지 최적화 기법은 이제 컴바인드 로컬리티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페리티가 존재하는 렉이 있고 그렇지 않은 렉이 있는데, 특정 렉 안에 노드만 이제 업데이트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렉 안에 페리티 노드가 유치하게 해서 이 페리티 업데이트를 위한 트래픽이 이제 렉 안에서만 발생하도록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렉 안에 페리티가 있었다고 할때 노드 간에 체인지를 해서 페리티를 당겨오는 최적화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리페어, 인코딩, 업데이트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와이드 스트라이프에 초점을 맞춰서 최적화를 진행했는데, 구현 측면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의 마스터 노드를 별도로 두어서 이제 스케줄링을 하고, 이제 각각의 렉 안에 노드들마다 인코드 모듈과 리페어 모듈을 두고 구현을 하는 게 이제 콜드 스토리지에서의 EC와이드 구현입니다. 그래서 인코딩 작업과 리페어 작업을 노드 간에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했고, 이 EC와이드를 핫 스토리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핫 스토리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청크의 사이즈는 아무래도 작을 것이고, 키밸류 스토어 형태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동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마스터 노드와 이제 각각의 렉 안의 노드들의 업데이트를 위한 이런 추가적인 모듈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핫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크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인코딩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렇게 멀티노드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전통적인 인코딩을 사용했을 때에도 성능이 충분히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드 스토리지와 핫 스토리지를 위한 각각의 임플리멘테이션을 제안을 했고요. 이러한 제안 하에서 이제 평가를 진행했는데, 평가는 이제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 마스터 노드 혹은 코디네이터를 위한 별개의 인스턴스를 뒀고, 실험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 렉 밴드위스를 별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렉마다 게이트웨이를 역할을 하는 가상의 노드를 하나씩 두어서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만 크로스 렉 통신을 하도록 하고 이쪽에 트래픽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청크 사이즈는 말씀드렸다시피 핫 스토리지는 4KB 정도로 했고, 이제 콜드 스토리지는 64메가바이트의 청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사실 별다른 특이점은 없고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왼쪽이 콜드 스토리지고 오른쪽은 핫 스토리지여서, 핫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이제 백그라운드 트래픽으로 일상적인 오퍼레이션들이 계속 동작하는 상황을 가정했고, 왼쪽에서는 이제 크로스랙 밴드위스가 제한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 청크 리페어를 하는 타이밍들을 보시면은 이제 토폴로지 로컬리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스트라이프의 크기가 커지고 밴드위스가 제한되는 경우에 리페어 타이밍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컴바인드 로컬리티의 경우에는 페리티 로컬리티를 사용하는 경우와 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밴드위스가 제한될 때에 더 좋은 개선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싱글 청크 리페어라고 하면은 노드 안에서도 특정 청크만 페일이 돼서 이제 한 청크만 리페어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풀 노드 리페어라고 하면은 노드 안에 있는 모든 청크가 전부 페일됐을 때그 모든 청크들을 전부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풀 노드 리페어의 경우에는 단순히 싱글 노드 리페어를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가는데, 이제 풀 노드 리페어를 한다고 할때렉 안에서 하나씩의 노드가 이제 리퀘스터 혹은 로컬 리페어러가 되어야 하는데, 한 노드만 계속해서 리퀘스터가 되면은 이제 이쪽에 CPU 부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렉 안에서 이제 리퀘스터나 로컬 리페어러를 고를 때는 리스트 리센틀리 셀렉티드 방법을 사용해서 작업을 분산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안에서 이제 이 방법이 뭐 많이 최적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제 64개 청크가 페일된 경우를 가정을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뭐그 숫자가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변명을 했던 부분들은 있고, 그래서 64개
노드, 한 노드 안에 64개 청크가 동시에 페일되는 경우에도 리페어 레이트 측면에서 이제 컴바인드 로컬리티가 제일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핫스토리지 측면에서도 거의 비슷한 그래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특기할 만한 점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정리하기로는 리페어 타임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리던던시도 그 LRC에 비해서 작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다른 측면들인 인코딩과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인코딩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크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스트라이프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성능이 오히려 감소하는데, 멀티노드의 경우에는 멀티노드 인코딩을 사용해서 스트라이프의 길이가 길어지면 참여하는 노드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성능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타임 측면에서 큰 개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업데이트 측면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이제 업데이트 타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와이드 스트라이프에 집중을 해서 와이드 스트라이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컴바인드 로컬리티를 제안을 했고요. 컴바인드 로컬리티를 실제로 디자인과 구현을 진행하고 또 멀티노드 인코딩과 업데이트 측면에서의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현을 이제 콜드 스토리지와 핫 스토리지를 위해서 진행했을 때 리페어, 인코딩, 업데이트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구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